XSFM입니다. P-O-D-E-R-A 새콤달콤한 한라봉, 부드럽고 향긋한 유채꿀, 건강하고 맛있는 당신의 선택. 내 책상 위에 제주, 테이스티 아일랜드, 제주 유채꿀 한라봉청.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네, 땡땡 애쉬의 사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부고속도로 안성을 지나서 대전 방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아이씨를 듣다가 저의 키코 후기가 나와서 듣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분은 얼마 전에 그 국정감사 기록실 때, 네, 키코 사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상 금융 사기에 가까운 사건이었죠. 네. 이것에 대한 후기를 써주셨던 분이셨어요. 그 아이씨래? 네. 키코 사태 때문에 우리 회사도 망했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네. 그러면 이 후기도 사실은 그 아이씨인데 내용상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죠. 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요파시 사연 하나 써보려 합니다. 사람이 비트를 한번 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재밌으면 또 읽어주겠죠?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이건 저의 키코로 망한 회사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소위 휴지 조각이 된 상폐 주식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안승준군 주식 안 하죠? 네. 저도 안 해요. 어허. 네. 저도 솔직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자기 회사 일이면 싫어도 알게 됩니다. 제일 짜증나는 것은 상폐가 되어 가치가 빵원이더라도 주식계좌에는 주 땡땡 평가의 빵원 이렇게 계속 남아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렇군요. 이유는 뻔하죠. 상장 폐지는 회사가 망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대부분은 그 주식은 상장 폐지 된 다음에도 잘 유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 주식은 상장 주식이었다가 비상장 주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주식만 빠지고 기업은 계속 굴러가는 경우도 많아요. 많아요? 네. 왜 상폐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는데도 계좌에서 없어지지 않았는가? 아, 설명해 주시나요? 네. 바로 상폐는 폐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상폐가 되면 그저 비상장 주식으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왜 상폐되었는지의 이유는 떠나서 평가액이 빵원이더라도 내가 가진 주식이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빵원짜리 주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휴지조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휴지조각은 없는 게 아니죠. 존재는 한다. 존재한다. 그러면 앞에 이분처럼 이렇게 그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아놓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상폐 주식을. 자기의 결백증 때문에. 그렇죠. 상폐 주식 피라미드. 제가 다니던 회사의 상장 폐지 사유는 한마디로 빚이 너무너무 많아서 회사 다 팔아도 답이 없었기 때문에 상장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아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리 매매라는 거라는데 이때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100원에 샀다가 50원에 팔았다가 60원에 샀다가 하면서 마지막 불꽃을 사르고 상장 폐지 되었습니다. 그렇죠. 되게 재밌어요 이게. 10원이 될 때까지 계속 사자 팔자가 나와. 그렇구나. 네. 왜냐면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참 우연히 사자가 몰리면 하루 오르거든요. 그래서 멍청이들이 들러붙습니다. 정말 불씨를 지피는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불이 꺼질 때까지 거기서 손을 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휴지에다가 계속. 그 표현이 맞겠네요. 온기엔 남아있거든요. 객장에서 볼 때는. 온기라고 하니까 되게 슬퍼요. 그리고 직원들은 이제 회사가 정리되고 나면 폐업까지 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상장 폐지 한다 그러면은 회사 그렇죠. 직원들도 짐 싸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아까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비상장 회사로 남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좋은 징조는 아니니까. 네, 왜냐하면 네, 외형을 갖춰 놓았을 때 빨리 떠나지 않으면은 퇴직금을 안 주고 도망가는 회사도 있고. 그렇겠네요. 네. 근데 몇 달 후에 어느 날 회계팀 직원이 이상한 네땡버 카페에서 우리 회사 주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헐. 그분 말씀이 가끔 회사 이름으로 네땡버 검색을 해보는데 이상한 카페에서 우리 회사 이름이 최근 글로 나와서 들어가 봤더니 이 회사가 상장 폐지되고 지금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회사가 땅도 많고 자산이 엄청 많다. 이거 청산하면 주식 지분대로 자산 청산금을 나눠준다. 이 주식을 사놓으면 몇 배로 먹을 수 있다. 아, 사놓고 폐지됐을 때 돈을 받아낼 수 있다. 그치. 그러니 이 비상장 주식을 사라. 숨겨놓은 알짜배기다. 라며 광고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이 다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상장 폐지 사유가 장부를 아무리 두드려 봐도 돈을 못 갚아서인데 주주한테 줄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그 말에 낚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상장 폐지 이유가 고시가 안 되나 보죠? 고시가 돼도 자세히 고시해 주지 않고요. 그리고 알잖아 뭐 이런 식으로 고지. 네. You know what? 피리어드. 아니면 그냥 뭐 경영 악화 뭐 이 정도로만 표기하나? 그렇게 짧게는 아닌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경영 악화 네 글자와 다를 바 없는 짧은 이야기가 올라가요. 근데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들고서 어디에 돈을 투자할까 얘기할 때는 서사가 껴들어요. 레토릭이 껴들어요. 생각해봐 거기에 돈이 없겠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네. 원래 그런 얘기 듣고 주식 산단 말입니다. 근데 저 지금 여기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 보는 사람은 그 글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그럼 그 회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회사의 어떤 작전인가요? 그 회사는 이익을 아니면 중간에서 뭐 이익을 본 사람이 여기서 누구죠? 저 글에 글 쓴 사람이 이익을 보는 구조가 있을 수 있나? 주식 시장에서 무조건 이익을 보는 주체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이것을 소개해주는 애널리스트. 네. 추천해주고 비용을 받는 사람. 결국 둘 다 중개인이란 뜻인데. 그렇죠. 네. 저것도 중개인 본인의 어떤 작품을 쓰고 있겠네요. 제가 그 아저씨도 엄청 자주 하는 일이거든요. 하우스에서 돈을 확실히 버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우스 주인 하나뿐입니다. 그렇죠. 장소를 빌려준 사람. 그 외에 하우스 알바들이 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 그럼요.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준 직원한테 그거 사기라고 얘기해 주지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도 어이가 없어서 그 카페 가입해서 내가 이 회사 직원인데 저 얘기 사기다 빚도다 못 갚는데 주주한테 줄 돈이 어딨냐 직원들 퇴직금도 주네만에 한다 라고 댓글을 달았더니 두세 명이 달려들어서 모르니까 헛소리 한다 직원이라고 사기치면서 조금 좋은 정보 자기가 먹을라 한다 주식 공부 좀 더 하고 와라 라면서 몰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원증 사진까지 찍어 올려서 나 이 회사 직원 맞다 그랬더니 아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찔려서 어디 인터넷에서 사원증 주워와서 만들어 왔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그 공고위하기 위해서 댓글에 반드시 이 글자를 넣어요. 크크크. 그러면 또 맞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뭐 이게 트위터와 댓글 바닥에서 쓰이는 기술이죠. 사원증 같은 어떤 팩터는 아무 의미가 없죠 거기서. 그 이미 편향이 생겼으면. 그럼요. 네. 꽤 정교하게 잘 만들었다. 프린터 뭐 쓰냐? 아 프린터 뭐 쓰냐? 검찰인가요? 아. 그러면서 몰아가면서 사람을 바보 만들길래 그냥 놔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그 자리의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사기를 치려니 상장 폐지 주식 갖고도 사기를 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회사가 이렇게 망하고 있으니 참 별꼴도 다 보는구나. 평생 모를 일 하나 배웠다. 주식으로 3억을 만들려면 5억으로 시작하면 된다는 얘기야. 워낙 큰 해서 주식으로 이렇게도 계좌를 조질 수 있다는 경험. 그러게. 다음을 써봤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사연이네요. 제가요 한 5년 전 같으면은 뭐 이런 걸 유익하다고 다 자기처럼 바보인 줄 아나? 이런 소개 안 해드렸을 거예요. 지금은 소개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네. 꽤나 바보라는 것을. 아니 실존하지 않는 태북 훈남에게도 재산의 일부가 지금 떨어져 나가는데 네. 아 이런 공익적인 이야기들은 반드시 나가야 되겠다. 네. 청취자 여러분 포털의 주식 카페 조심하셔야 되겠다. 네. EMC는 주식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 좀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하다 못해 그 안정적이라는 금을 사도 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금이나 은으로도 투자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는 시간 못 씁니다. 제가 주식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요. 우리의 모든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떠한 가치를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돈만 봐요. 그렇죠. 시간과 노력과 삶이 더블로 들어간다 그래야 되나? 완전히 돈에게 매몰되는 좀 자아를 버리는 삶 같기도 하고 그런
이게 삶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저는 진짜 지금의 삶에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굶어 죽지 않고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편이니까. 네. 네. 지금 저의 일 때문에 괴롭다면 우리 회사에서 이제 정규직원들이겠죠. 저의 제 앞제 아닌가요? 그렇죠. 저 제 앞제에 신음하는. 네, 지금 중심에 계시는. 네. 뭐 혹은 뭐 유면상 PD는 아니 얼굴도 안 보이는 놈이 어떻게 이렇게 압박을 해? 신기하네. 이럴 줄 몰랐어. 얼굴도 안 보이는데도 출근 안 하면 편할 줄 알았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할 텐데. 근데 저는 그 일은 일로 즐겁게 하고 뭔가 가치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착각도 심어주고 그리고 그걸 대가로 돈을 산출해내고 그렇죠. 선순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돈 때문에 돈 이러면 그건 좀 괴로울 것 같아요. 많이 괴로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금융권에 있는 사람 혹은 뭐 애널리스트가 일이라거나 뭐 자산관리사가 일이라거나 그런 사람들은 뭐 그 업무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냐? 아니죠. 남의 돈 벌어주는 일인데. 그렇죠.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건 중요한 일이죠. 요즘도 그 객장에 직접 앉아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보통은 조금 나이가 많으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옛날에는 무슨 뉴스에 주식 얘기만 나오면 그 장면을 항상 비춰줬잖아요. 객장에 앉아있고, 아까 그 앉아서 이렇게 그 빨간색, 파란색 보고 계속. 맞아요. 한숨 쉬고 자료화면. 증권사는 옛날에는요, 은행하고 비슷해서 건물 한 층을 다 빌렸어요. 그쵸. 객장이 꽉 차니까. 요즘은 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잡담이 기네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86회예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